먹을 건 내줘. 화이야 놀마. 와우. 어머 핫하잖아. 난 원래 시리얼 먼저 부은 다음에 우유를 먼저 붓지. 왜냐? 우유를 먼저 붓고 시리얼을 부으면 시리얼을 많이 먹게 돼. 우유도 자작하게 해야 맛있단 말이에요. 내가 상상하던 맛이 맞았어. 내가 먹고 싶었던 맛. I love you. 맛있다. 맛있어. 이 바삭해졌을 때 바로. 아 맛있다 이거. 눈 좀 칠해요. 다음 선수. 에이 코코 가만. 와 이건 찐 아빠도 찐해 보인다. 와. 이건 리뷰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리뷰하지 않겠어. 존나 맛있다. 아까 그거 생각이 안 날 정도로. 아 이거 진짜 대추천. 저는 원래 단 거 좋아하거든요. 짧게 설명하자면 한국에 비슷한 거 있잖아요. 그 초코 후레이크인가? 그거는 좀 두꺼워. 그렇죠? 근데 이거는 되게 얇아요. 졸라 얇아. 근데 입이 꽉 차잖아. 그러면 이게 바삭바삭 부스러지는데 약간 식감이 인디언 밥 과자 같다 해야 되나? 이 설명이 어렵냐 이렇게? 아무튼 맛있대요. 개맛있네. 이거 또 먹고 싶다 이거. 이거 입에서 부서진다는 표현이 맞아요. 소리 들리는데? 뭐라고? 빨리 먹어달라고? 알았어. 우유의 양이 더 적어질수록 우유의 맛은 진해집니다. 근데 원래 시리얼 진짜 좋아하거든요. 하지만 이 개 맛돌이 미친놈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 긴장해. 일단 크레이 얘는 진짜 소문났잖아요. 맛돌이로. 벌써 우유를 이게 1.8리터인데 이거는 좀 꽤 부셔줘야 돼. 왜냐 안에 초코시럽이 들어있거든요. 이건 제가 사실 한번 먹어봤어요. 그 한국 과자에 시리얼 과자 있잖아요. 초코 과자 시리얼. 그 안에 초코 들어있잖아요. 이렇게 똑같이 생겼잖아요.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. 그쵸? 근데 이것도 안에 초코 들어있어요. 근데 그 초코 맛도 다를 뿐더러 이게 약간 더 조금 흘러요. 흐린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. 근데 전자레인지 한번 데워볼까? 어차피 난 이거 먹고 더 먹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이거보다 더 달게 느껴져. 아니면 초콜릿이 터져서 그런가. 이거는 우유가 우러나는 맛은 없어. 맛 설명을 진짜 존나 못하네요. 선생님 일단 섞어먹을래. 우리 콜라보레이션 아주 기가 막히고. 섞어. 일단 빨리 먹고. 탔네 탔어. 뭐라고 너무 뜨겁다고? 뭐야? 뭐야? 초콜릿이 없어진 것 같은데? 돌리면 초콜릿 안에서 더 녹아가지고 흘러내릴 줄 알았더니 내가 1분이나 돌려가지고 아예 초콜릿이
소멸됐네, 소멸됐어. 안 먹을래. 이거는 많이 먹으니까 물린다. 이게 진짜 베스트네. 지금 다들 막 흠뻑 쉬고 가던데 나만 집에 있네. 인스타 보면 다들 양양이야. 나만 친구 많아요? 잘 안 만나는 거예요? 이것도 맛있긴 해요. 옛날에 저 진짜 유치원 때인가 초딩 때인가 그 벌집 모양 허니 뭐 시리얼 있었는데 그거 생각나서 이거 산 건데 그거 이제 안 팔거든요 마트에서. 애기 때 그 먹었던 그 추억 향수병인 것 같아요 아마도. 근데 그거는 근데 이거 먹는데 애기 때 생각도 나고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네. 1리터 먹은 것 같거든요 지금. 외국 시리얼 먹어보는 게 약간 소원이었어. 만화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외국 시리얼 나올 때마다 나도 먹어보고 싶었거든요. 근데 이제 사 먹을 수 있네. 미국도 가보고 마이크 명수리. 아, 잘 먹었다. 30분 동안 시리얼을 먹었네. 와, 얼마나 먹은 거지 제가? 오늘 운동 쉬는 날인데 운동을 가야겠죠? 이렇게 먹었으니까. 귀엽다, 수빈. 아무튼 좋아요.